B1A4. 안녕하세요, B1A4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B1A4 라디오 신우 홍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왜 두 명이서 왔을까?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은데 산들이가 어디 갔죠? 오늘은 산들이 형이 네. 스케줄이 있죠. 그쵸. 그렇죠. 산들이는 뭐 늘 스케줄이 있죠. 맨날 있죠. 매일매일 별밤을 하니까요. 그렇죠. 아, 일단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네. 또 금요일 아침 여러분과 함께 할 건데 네. 일단 첫 곡을 듣고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오늘도 우리 바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데요. 첫 곡으로 웽미업 들으면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웽미업? 네. 네, 일본 앨범에 수록된 곡이죠. 그렇죠. 웽미업 듣고 오시겠습니다. 잘했다 여루다케가 너클 사랬대 옆에 웽미업 듣고 오셨습니다. 아, 이 노래 듣고 분명 잠이 네. 확 깨셨을 것 같아요. 저도 잠이 확 깼습니다. 아, 깨셨어요? 네. 어쩐지 살짝 졸고 있는데 그렇죠. 웽미업 때마다 헉헉 하시더라고요. 헉헉 헉헉. 아, 너무 귀엽네요. 네. 그리고 됐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네. 오늘은 두 명에서 라디오를 진행하잖아요. 그렇죠. 앞으로도 뭐 한 명이 될 수도 있고 네. 두 명이 될 수도 있고 어느 날 갑자기 생방송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왔다 갈다 할 수 있으니까 네. 당황해 하지 마시고 네. 자연스럽게 녹아드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B1A4 라디오는 네네. 형식을 파괴한 그렇죠.
엄청난 다양한 시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 바나 분들 놀라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아 얘네가 이런 것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이 이제 일주일이 마무리되는 금요일이잖아요. 그렇죠. 이번 주는 어땠어요, 형? 이번 주요? 네. 저요? 네네. 어떤 일주일이 됐죠? 저는 좀 바빴어요. 오. 저는 여러 가지로 좀 뭐 일들도 많았고 뭐 이렇게 바빠서 어떻게 눈코 뜰 새 없이 참 바쁘게 지나갔습니다. 우리 바나 분들도 어떻게 지내셨을지 참 궁금한데 우리가 또 사연을 만나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 우리 공찬이는 어떻게 지냈어요? 이렇게 형식 파괴. 아직은 저희들이 또 아직 다듬어지지 않아서 아, 그렇죠, 그렇죠. 하루하루 경험하면서 다듬어지는 거죠. 아, 그렇죠, 저 같은 그렇죠. 경우는 이번 주 너무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왜죠? 생일도 너무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 또 우리 라디오를 듣는 바나들의 그 모니터링을 하는데 네.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팬분들이 또 출근, 퇴근, 등교, 학교 때 네. 들으시면서 준비하는 그 모습이 상상이 가고 또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정말 좋아서 제가 사연을 이제 할 타임인데 네네. 이에 관한 사연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렇구나. 네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또 바나분들께서는 어떤 사연을 남겨주셨을지. 네, 사연 제목은 네. B1A4 라디오 덕분에 행복한 출근길 이라고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월요일에서부터 금요일까지 출근하는 직장인입니다. 네. 오늘 아침 출근길에 비언에포 라디오 들으며 출근하니 너무 좋았습니다. 아, 좋아요.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비언에포 노래를 들으며 시작했는데 멤버들 목소리와 소소한 얘기가 곁들여지니 최고였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35분, 45분 정도의 분량이 마치 딱 맞춘 것 같이 집에서 나와 회사 도착하니까 끝나더라고요. 너무나도 더운 여름 버스 기다리는데도 버스가 안 와 짜증나는 것보다 B1A4 멤버들 목소리 들으니 행복했습니다. 아유, 아침과 저녁밤까지 함께하는 B1A4 기대할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보내주셨어요. 아, 또 이런 사연이 올라오니까 참 네. 기분이 좋네요. 저희가 또 처음에 라디오를 네. 진행하게 된 그 계기라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네. 우리 바나분들의 출퇴근이나 등하교에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참 기분이 좋네요. 뭔가 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소통을 하면서 네.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더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주 감사합니다. 또 저는 그런 것도 궁금해요. 우리 바나분들께서는 출근하거나 퇴근할 때 아니면 등교하거나 학교할 때 어떻게 하시는지 뭐 지하철 탄다든지 아니면 버스를 탄다든지 어떤 방식으로 출퇴근하시는지 참 궁금하고 네, 그런 것도 한번 올려주세요. 여러분들은 난 어떤 방식으로 출퇴근하고 있다. 난 이렇게까지도 등하교 해봤다. 뭐 이런 것들 좋은 것 같아요. 네, 재밌을 것 같아요. 기대 많이 하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곡을 한번 들어볼까요? 두 번째 곡은 뭘 들으면 좋을까요? 두 번째 곡은 저희들에게 더욱더 취하시라고 음악의 취해를 틀어드리고 싶습니다. 음악의 취해요? 네. 왜 갑자기요? 방금 설명해 드렸는데요. 아, 더 취하시라고. 네. 그랬구나. 알겠습니다. 그럼 음악에 취해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숨죽인 듯 like butterfly 마치 날개 단듯 날아 올라가 yeah 아침 해는 just like see you tomorrow 이미 봐준 너는 마음을 열었어 눈을 뗄 수 없어 내 앞에 있어 네 존재만으로 느낄 수 있어 많은 사람 속에 뜨겁게 빛나는 I'm losing my love.
everything, yeah. 지금 흘러나오는 음악에 너를 맡겨. 너와 발을 맞춰 춤추는 이 순간. Rhythm이 우릴 따라 move it, groove it, baby, yeah. 눈을 뗄 수 없어. 내 앞에 있어. 네 존재만으로 느낄 수 있어. 많은 사람 속에 뜨겁게 빛나는 것. B1A4의 음악에 취해 듣고 오셨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콘서트 때 형 무대한 모습이 생각나네요. 아주 재밌었죠. 퓨, 퓨, 톡 떨어져가지고. 아, 그때 이거 은근 무섭잖아요. 타봤잖아요, 이거. 네, 맞아, 타봤어요. 올라가서 딱 떨어지는데 은근 무섭거든요. 또 약간 높은 것도 무서워하긴 하는데 되게 멋있게 보이려고 탁 오른 다음에. 무섭지만 안 무서운 척. 정말 멋있어요. 근데 쟤한테 그 형이 갑자기 말해서 떠올랐는데 처음 형이 탔을 때 그 영상 있거든요. 아, 이거 좀 풀어야 될 것 같아. 왜, 왜? 형이 이 말 하니까 이제 콘서트 때는 멋있잖아요. 근데 이제 비하인드 영상이 따로 있는 거잖아요. 아, 이랬었다. 맞아 맞아 맞아. 뭔가 그런 상반되는 매력. 아, 그렇지 그렇지. 재밌을 것 같아요. 맞아,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그게 영상이 있다고 지금? 저 휴대폰에 있어요. 찍어놨죠 또 몰래. 아, 그랬구나. 언제든 푸세요. 알겠습니다. 아, 풀지 마세요. 왜요, 왜요? 아, 이거 또 바나분들 또 환상이 깨질 수 있으니까. 바나분들이 형한테 무슨 환상을 갖고 있는데요? 그럼 다음 사연 가볼까요? 알겠습니다. 아, 저는 개인적으로 네. 아, 요런 사연이 참 재밌더라고요. 어떤 사연이죠? 오늘 친구가 네네. 오늘 공찬팬인데 네. 친구가 생일이래요. 오. 그래서 친구 덕분에 저도 바나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 네, 그래서 오늘 생일인 모든 사람에게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다. 부탁한다고 이렇게 사연을 남겨주셨어요. 와, 대박이다.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 친구의 생일뿐만 아니라 오늘 생일을 맞이하신 모든 분들의 모든 분들을 축하해 달라 이렇게 올려주신 거죠. 오. 아, 오늘이면은 언제죠? 이게 글이 올라온 게 글이 아까 월요일이네요. 월요일이요? 네. 아, 월요일이구나. 네네네. 월요일 날 생일이셨던 분들 다 축하드립니다. 생일 축하송 불러드릴까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월요일 생일 바나. 생일 축하합니다. 오. 아, 또 우리 생일이신 바나분들 너무 축하드리고 월요일뿐만 아니라 뭐 8월달 네. 생일이신 분들도 다 축하드리고 이번 주 생일이신 분들 다 축하드립니다. 생일인 만큼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찬 군도 뭐 이제 얼마 전에 생일이었어가지고 네, 맞아요. 또 아쉽게도 이제 뭔가 형들이랑 같이 축하하고 싶었지만 두 분 다 이제 형들 다 바빴잖아요.
아니야. 뭐 촬영하고 뭐 라디오 해서. 그래도 그래서 슬펐지만 그래도 우리 바나 분들과 함께 축하했기 때문에 저는 슬프지 않습니다. 아니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뭐라 무슨 얘기? 함께 했잖아요 그때. 무슨 소리예요? 책임질 말. 책임지지 못할 말 하지 마세요. 지금 아직 월요일이야. 생일 안 지났어? 아직 월요일이야. 이렇게 미래를 예측하고 이야기를 해야 돼. 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혼자 할 거야. 어쨌든 함께 한다는 거 마음만은. 그렇죠. 마음은 항상 우리 함께 하죠. 네 그렇습니다. 산들이가 또 얼마나 대단한 선물을 주겠어요. 맞아요. 또 전에 이야기하다시피 속닥속닥 속속닥닥 엄청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너무 지금 떨려요. 옆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산들이가 어마어마한 걸 준비했다고. 그 손가락 이제 그런 사인을 보내잖아요. 네. 손가락 개수가 많이 펴져 있었거든요 그때. 거의 뭐 동그라미가 거의 접힌 손가락이 없었어요. 양손 뭐 발가락도 쓴 것 같던데. 산들이 요즘에 아주 뭐 대단합니다. 내가 됩니다. 산들이 없을 때 이런 얘기를 해야죠 또. 그렇죠. 그래야 산들이 형이 듣고 네. 해줘야겠다. 해줘야 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만들어야지. 아 이제 뭐랄까 지금 방송 지금 라디오가 네. 한 20분 정도 지났나요? 뭐 한 2, 30분 정도 된 것 같은데 아직 네네. 안 됐나? 저 잘 모르겠네요. 시간이 안 돼서. 뭐 한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이제 슬슬 직장이나 학교에 딱 들어가신 분들은 못 들을 수 있잖아요. 이게. 그렇죠. 아 이게 딱 마주 다 들어야 되는데 이제 막 공부를 시작해야 되고 네. 딱 업무를 해야 되고 그러면은 이게 참 그런 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참 저도 걱정이었는데 다시 듣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다시 듣기가 되죠. 네 언제든지 다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놓치신 방송은 다시 듣기로 들어주세요. 나이스. 이제 또 다시 사연 내용으로 돌아와서 네 우리 친구분의 생일을 축하하면서 다음 곡은 이 곡을 들려드리고 싶네요. 뭐죠? Love You Love You. 아 Love You Love You. 아 오늘은 약간 일본 앨범의 노래들이 좀 많이 틀어지네요. 근데 일본 앨범이 아니라 아 저희 노래죠. 저희 노래이기도 하고 평소에 잘 저희들이 들려드리지 못해서 그렇죠 그렇죠. 많은 그러니까 저희 앨범에 있는 노래를 다 들려드리고 싶어요. 아 일본 그쵸. 노래뿐만 아니라 OST도 다 그쵸. 들려드리고 싶어요. 일본에서 발매된 앨범 또한 저희가 사랑하는 곡들이고 또 우리 바나분들께서도 한국에 계신 바나분들은 또 많이 접하시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야,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많이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으흠. 한번 듣고 올까요? 네, Love You Love You 듣고 오겠습니다. 心これ以上惑わせないで心奥の群れの中僕の瞳には君しか見れない今かすかに君の面影涼しく吹き抜ける風 Everything is good wanna be yours Love you 知ってるくせに無視してる内心バレちゃう愛しい baby girl 答えは分かって笑顔が勝負行うすべては勝手に僕のもの Love you, love you, too much. That night I lost. So keep you.
네, B1A4의 Love You Love You 듣고 오셨습니다. 참 Love You Love You 말 그대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널 사랑해, 널 사랑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마음을 담아서 만든 노래인데, 일단 이제 슬슬 금요일에 B1A4 라디오 네. 오전 방송은 종료할 때가 딱 찾아온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뭐 거의 뭐 직장이나 학교에 도착하실 시간이죠. 도착하셔서 네. 뭐 이렇게 슬슬 이제 공부를 한다거나 일을 하실 시간이 되신 것 같아서 저는 이제 그만 놔드리려고요. 언제까지 놔드린다고요? 언제까지 저희 방송을 들으면서 그렇죠 할 수 없으니까 학업은 학업 네. 일은 일이니까 또 네. 집중하셔야죠. 그렇죠. 또 저는 근데 이게 약간 우리 비언앱 라디오가 참 기대가 되는 게 네. 언제 또 어떤 모습으로 찾아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 공창군이 생방송으로 네. 했잖아요. 그렇죠. 어제 했죠. 아침 저녁으로 제가 아니, 생방을 또 했죠. 아 이게 약간 헷갈리는 게 아니요 근데 안돼 아까는 생일이 아직 안 지나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해놓고 지금은 또 아 그렇죠 생방 한 거잖아요. 이 사람아! 아, 몰라. 몰라. 아,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매일매일 찾아가고, 또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어떤 스케줄이 있던, 그걸 스케줄에 구애받지 않고 찾아가기 위해서, 네네. 녹음도 많이 해놓고, 그렇죠. 또 이렇게, 시간이 되는 날은, 또 생방으로서 또 찾아갈 거기 때문에, 맞아요. 참 이렇게 약간 지금 날짜 혼동이 와요. 그럴 수도 있죠. 내가 지금 뭐라고 말을 해야 되지? 이런 생각들. 어찌 됐건 네. 비오네프 라디오는 어떤 모습으로든 찾아갈 수 있다. 어떤 모습으로든 여러분 옆에 있을 테니까 많이 기대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네. 오늘 아침도 우리 바나 분들 화이팅하시고 또 이분은 또 저녁에 찾아오지 그쵸?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힘차게 보내시면서 네. 우리 또 이부에 만나요. 하나, 둘, 행복하자. 아 이거 정해진 건가? 아직 우리가 팬분들에게 물어봤잖아요. 네. 근데 아직 우리가 확실히 찾아서 정하지를 못해서. 그렇죠. 근데 뭐 좋은 거 같은데 행복하자. 그렇죠. 뭐 이걸로 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더 좋은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랬던 건데 혹여나 아 이것보다는 이게 낫지 않을까요 싶은 것들을 좀 많이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고심해서 골라서 이렇게 엔딩 클로징 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죠? 우리 타이틀이 지금은 크게 정해진 게 없잖아요. 그냥 비욘드 라디오 라디오잖아요. 이게 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약간 별이 빛나는 밤에 이런 것처럼? 네, 그런 것처럼. 뭔가 타이틀 제목이 있었으면 좋겠다. 네, 그러면 좀 더 좋지 않을까? 그쵸, 그쵸.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하는 오전, 오후에 하는 방송이 어떤 타이틀이었으면 좋겠다, 어떤 제목이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많이 보내주세요. 그럼 저희가 그 중에서 골라서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택이 된 바나분에게는 네. 우리 신우 형의 네. 뽀뽀를 어떻게 뽀뽀를 어떻게 해주죠? 쪽 하면 음성으로 훙. 그럼 지금 이미 다 드린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아... 채택이 되신 분께만 전달할게요. 이제 앞으로는. 그럼 이제 마무리할까요? 아쉽지만 그래서 마무리해야죠. 근데 마무리하고 싶은데 네 아쉬우니까 아무튼 마무리합시다 그냥. 어쨌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오늘 하루만 버티면 되잖아요. 그렇죠. 내일 주말이니까 주말을 쉬면 되니까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하시고 하루가 끝날 때쯤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파이팅! 파이팅! 안녕! 안녕! 마지막 곡으로 롤린 들려드릴게요. 우후!
의미가 없는 하루는 매우 boring, boring. 머릿속에는 온통 네 생각뿐. 멀어지지 못해 가까워져. Ooh-oh-oh-oh. 그래 그게 맞아 사랑은 pain. 잠시 love me 푸른 바다 위에 눈부신 햇빛처럼 널 보고 있으면 널 가고파 지구 반대편에 데려 너도 달려가 내게 너를 끌어 못 마주치는 앞에 매미는 성격을 내는 듯해 오늘 밤 너와 내가 만들어가는 새로운 paradise just like what if 널 좋아하니까 I'm rolling in the deep 매일 생각만 하니까 I'm rolling in the deep I'm rolling in the day 매일 생각만 하니까